도시 쪽방촌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중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경북도는 역대 가장 많은 마을이 선정됐는데요. 장상열 경북도 도시재생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도청 도시재생과장 장상일입니다. 네, 과장님 우선 새뜰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하고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소외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주택 정비, 담장 축대 정비, 소방 도로 확충 등 안전 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영양 강화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지역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북도는 이번에 20곳이 최종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다 선정의 의미도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선정된 20곳은 안동시 일진면 김이 1, 2등 농어촌 지역 12개 시군의 18개 소와 영천시 주황동과 봉화군 봉화읍 내성 3리의 도시 지역 2개 소로 이들 지역은 주로 낙후된 농어촌 마을, 도시 쪽방촌, 달동네 등 그동안 경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도심과 생활 격차가 큰 마을들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상하수도로 물론 곧 쓰러질 위기에 처한 노후 가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과 악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저희 도가 그 2015년부터 매년 그 공모에 신청하여 15년도에는 9개소, 2016년도에는 9개소, 2017년도에 7개소, 2018년도에는 공모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6개소, 작년에는 1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2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개수로도 역대 그 최다지만 전국 96개소에 선정 대비해서 우리 도가 선정 개수 점유율이 20.8%로 역대 그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앞선 추진 성과가 올해 최다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동안 새뜰마을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도가 그 2015년부터 그 지난해까지 선정된 60개 지구에 국비 998억 원, 지방비 360억 원 해서 총 사업비 1,358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그 2015년부터 17년에 선정된 25개 지구가 준공되었고 2019년부터 2020년에 선정된 35개 지구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도에서는 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문화와 복지, 일자리 사업 등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뜰마을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 도시재생과의 장상열 과장이었습니다.